어깨가 조금 홀쭉하죠? 이게 알이에요? 이게 뭐 지금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알이에요? 아, 출산을 벌써 했어요? 아, 참 배구가 성질이 급하네요. 출산은 나오자마자 바로 해버리네요. 진통이 없나 봐요. 매서운 겨울바람 이겨내고 잡았기 때문에 다 반갑고 또 고마운 대구. 그래서 매년 겨울이 기다려지는 거겠죠? 아버님, 제가 오늘 저희가 잡은 대구 중에 좀 좋아 보이는 걸로 골라봤거든요. 네. 어떤 게 좀 좋은 대구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좋은 정보입니다. 네. 시장에 가서 사실 때 네. 등에 윤기가 나고 아 등에 이렇게 지금 얘처럼 윤기가 자르르 흘러야 되고 네. 아가미가 붉은색이면 싱싱한 대구예요. 아, 이게 아가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가미가 엄청나게 새빨갛거든요? 오, 살아있어요. 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싱싱한 거제대구는요, 다양한 맛으로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겨울바람에 꾸덕꾸덕하게 말리면 찰진 식감과 더 진한 대구 맛을 즐길 수가 있고요. 말리면 확실히 맛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이 생선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생대구에 가진 양념을 버무려서 여기에 잘 익은 김치 한번 둘러주고요. 찜통에서 푹 쪄준 후 미나리와 콩나물 등 가진 채소를 올려주면 겨울별미 대구찜이 완성됩니다. 아, 묵은지를 싸가지고 김치를 싸서 찌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 살만 발라내서 튀김옷 입혀준 후에 바삭하게 튀겨내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은 대구 튀김이 완성됩니다. 대구와 곤이 넣고 팔팔 끓인 대구탕은요, 추운 겨울 속을 뜨끈하게 달래주겠죠. 톡톡 터지는 대구 알젓도 일품이고요. 싱싱한 대구회는 외포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로 차려진 푸짐한 한상. 야, 이 대구가 생선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음식들도 그냥 사이즈가 대형이네요, 대형. 네, 소리가 네. 크지만 네. 대구로서는 안 되는 요리가 없어요. 네. 찜도 되지요, 해도 되지요, 튀김도 되죠. 튀김. 네. 네, 당도 되죠. 당을 집에서 끓여 먹을 때는 물을 이제 팍팍 이제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끓을 때 고기를 팍 넣어가지고 금방 푹 퍼지기로 고기가 맛이 없어요. 일단 뜨끈한 대구탕부터 시작해봤는데요. 이 뽀얀 국물에 담긴 진한 대구의 맛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속이 확 풀리죠 이게. 추위도 확 따뜻한다고. 네. 시원하지요. 참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요. 이렇게 뜨거운 걸 먹고는 시원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와, 제가 오늘 진짜 바다에서 막 눈물 콧물 다 뺐거든요. 오늘 국물 들어가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게 진짜 좋네요. 오직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대구, 이때를 그냥 지나치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거제 외포항에선 이번 주말에 대구 수산물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주말에 가족나들이 가면은 참 좋겠네요. 맛도 좋은 대구 먹을 수 있고요. 많이 놀러 오세요. 겨울진리 대구 드시러 외포로 오세요. 제철마다 풍년인 거제대구.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귀한 별미니까요. 여러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거제대구의 담백함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네, 이 대구, 이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이 섬에서도 혹시 잡힐까 모르겠네요. 섬 여행 떠납니다. 네. 김기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오늘은 저 전남 고흥 우도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게 우도 하면은 제주도를 먼저 떠오르실 텐데, 이 전남 고흥에는 하루에 바다가 두 번 열리는 신비의 섬 우도가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우도에 갈 때는 대시간 대신에 미리 알아봐야 하는 게 있는데요. 난감하네. 보이는 빤히 보이는데 저 섬인가 본데. 오, 바로 물대입니다. 길이 이게 물이 빠지면 길이 나오는.